내가 뭐 하나? 이런 재미가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예, 라스베가스에서 보고 또 뵙니까 너무 네. 반갑고요. 키는 여전히 크시군요. 이게 앉아 계셔서 모르겠지만 네. 해외에서 뵙고 한국에서 뵈면 항상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성남시 의료관광에 네.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짧고 굵게 네. 성남시의 가치를 좀 전달할 수 있는 예, 시간을 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성남시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의료관광 1만 명 예. 그다음에 광역지자체를 포함해도 전체 5위라고 들었는데 예, 예. 그 성공적인 그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이제 잠재력이 워낙 크죠. 네. 저희가 차병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등등 합쳐서 대학병원, 뭐 전문병원 1600여 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 12월에 이제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성남의료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의료 자체가 굉장히 의료 인프라가 풍부하고요. 근데 이 의료가 이제 산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이 약 700개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네. 전국 최대 집중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다음에 전문 인력들이 결합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일정한 소비층이나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의료만이 아니라 의료가 문화, 산업 이렇게 결합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잠재력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자랑을 더 하겠다면 성남시는 사실 의료관광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우선 나선 거죠. 공이 우선적으로 좀 나서서 이런 민간의 잠재력을 결합시켜서 이제 하다 보니 좀 호응도가 꽤 있어서 저희들도 하면서 놀라요. 우리 잠재력이 이 정도였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시민들도 요즘 참여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성남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으로까지 확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시민들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관광을 하려는 게 단지 산업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더 걷겠다 그리고 뭐 기업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요즘 고령화도 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여러 가지 병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성남 전체를 시민들을 위한 건강 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건강 친화도시의 어떤 능력을 해외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누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 중에 자국에 그런 의료시설이나 의료 전문가가 없어서 중증 환자들이 오세요. 그럴 때마다 차병원이나 뭐 서울대병원 이런 말씀 들어보면 분당 재생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데는 환자들은 있는데 거의 의료시설이 없는 거죠.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국제적인 나눔까지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단지 산업적 측면만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문화적으로 소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치매 어르신들께서 의료적인 처치를 단지 이제 약물만이 아니라 네네. 여기 IT나 이런 그쵸. 로봇들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치매 어른들 케어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체가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게임도 개발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 이런 게임들은 공공이 사줘서 테스트를 해주지 않으면 확장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테스트패드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 시민도 좋고 기업도 좋고 문화적으로 확장이 되고 국제적인 나눔도 해서 이웃 나라들도 도움이 되는 이런 걸 저희들이 조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꿈이 큽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계획 예. 있다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를 시작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 의료관광 컨벤션을 할 때는 오시는 분들을 그냥 맞이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저희들이 기획하면서 사전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 부스도 설치하고 센터도 설치해서 네네. 저희들 홍보도 하고 거점을 마련하고 그렇죠. 연계도 하는 방식으로 우선 하고 있다. 네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 기업과 협력을 좀 더 조밀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료 바이오 벨트, 그러니까 헬스 네네. 중심의 바이오 벨트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서울대 병원장님과도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같이 가지자. 그래서 네네. 민간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시킬 생각이 네네. 있고요. 네네. 세 번째로 지난해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어요. VR, AR을 가지고 네네. 의료적인 어떤 처치를 같이 네네. 해보고 건강도시의 어떤 네네. 발상 같은 것을 게임이나 네네. 문화로 향유하고 공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과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는 부스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컨퍼런스니까 학문적인 컨퍼런스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학문적인 컨퍼런스까지를 좀 결합하면 꽤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재밌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 2만 명 이상이 찾아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컨벤션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홍보하실 계획인지.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의료 관광 자체는 홍보가 돼야 되지만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이 대한민국 AI 메카로서 그 AI 기술을 지역의 시민이나 대한민국 혹은 지구촌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겠다. 그러한 그러니까 AI 메카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AI를 인간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요즘 한반도 평화 문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한반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성남이 글로벌한 도시로 가겠다라는 지점을 좀 분명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성남이 AI 메카라는 걸 뭐 국제적으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AI, IT 이런 것이 집적돼 있다라는 사실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전국 게임 업체의 43%가 여기에 들어와 그쵸,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드론 기업이 지금 56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의료관광 컨벤션 끝나면 곧바로 탄천 축제를 한 달간 해요. 그럴 때 저 이어서. 근데 저희들이 한 드론 100대 날려볼 생각이거든요. 드론 근무.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와 문화와 사람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도시로서의 우리 꿈, 그다음에 그 현실을 의료관광 컨벤션에서도 좀 더 이제 드러내고 그것을 의료 관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도 좀 이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CS 때 말씀하셨던 그 4차 산업혁명 중심 도시 성남을 그렇죠. 저희 그런 걸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도시로서 성남은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탄천축제, 의료관광 컨벤션 혹은 반려견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러니까 혹은 저희들 이번에 이제 트램도 도입을 하는데요. 3,500억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트램도 성남에 도입하는 트램은 지금 AI 트램으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램은 홍보, 그러니까 트램 내 광고물 같은 것을 AI나 이런 걸로 해서 주중에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주말에는 관광 트램으로 이런 식으로도 좀 결합해서 이게 모형이 좀 모델이 만들어지면 트램 도입하자마자 우리는 이거 수출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남을 다양하게 좀 알리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지 이렇게 AR, 디지털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감성적인 면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금난세 시향도 있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같이 결합을 해보려고요. 그 이번 성남 국제 컨퍼런스 이 컨벤션이 나름대로 타겟으로 하는 그 시장 성남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겟 시장이 있다면 우선 아시아. 동아시아 쪽에 지금까지는 작년만 해도 러시아 이쪽이 조금 더 이제는 저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얘기하기도 했고 아시아 쪽
지역을 좀 더 타겟으로 해서 베트남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전선을 좀 쳐보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성남에 그 전에도 이렇게 관광차 오시거나 혹은 저희들, 그러니까 성남 다른 도시하고 이제 이렇게 뭘 맺어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실 때 성남 의료 관광을 한번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아, 동남아를 우선은 타겟으로 해서 아시아 좀 흐름을 좀 만들겠다 해서 아시아 권역의 핵심으로 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에 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사실은 북한 쪽에 사실은 그런 비슷한 걸 좀 의료 관광을 북한 쪽까지 연계해서 좀 해보면 사실은 동아시아 쪽의 핵심적인 어떤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꿈은 크게 갖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성남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 마지막으로 이번 컨벤션에 참가하는 기업, 뭐 글로벌 바이어들, 그다음에 시민들 이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성남 시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믿고 공공을 많이 믿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기업 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적극적이시고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제가 기업들과 함께 컨퍼런스도 좀 해보고 제가 조창 강연에 직접 하기도 하는데 정말 적극적이시고 많이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지자체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기업도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굉장히 재밌어하세요. 그래서 요즘 성남시가 뭐 하나 이런 재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시민 여러분, 기업 여러분,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 그다음에 의료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원진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꼭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